上向学生介绍饮料试喝，但里头却夹有毒品，并借此打电话勒索学生家长。这是发生在今年四月南韩补习街的毒品饮料事件。如今犯罪集团被一网打尽。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총책 A 씨 등 일당은 수도권 일대에서 8만 3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.5kg을 마약 음료 조직 등에 유통하다 붙잡혔습니다. 추적하다 보니까 중국 마약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황을 포착했어요. 총책이 그런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된 겁니다. 南韩警方逮捕77人，其中25人被拘留。朱先透过手机简讯接获中国毒品组织的指示，在中京南道以行李箱获得大量冰毒，接着在首尔仁川等地以无接触的手法将毒品放在置物柜等地，再指示中间商取货。 지난 4월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서울의 한 거리를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만나 봉지를 건네고 함께 걸어갑니다. 봉지 안엔 필로폰 1kg이 들어있었습니다. 像是画面中这名女中间商就靠着卖毒不法获利高达9820万韩币，约合台币239万元。 중국 총책이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국내에서 강제 추방됐고 더 이상 국내 입국이 어렵자 주변 지인을 포섭해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根据调查，集团的目的就是想在南韩散布毒品，而南韩警方也针对在中国的首脑申请逮捕令，跨海持续追查到底。三立新闻报道。